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여름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살것 같죠? 이제 뭐 더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예,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기본적인 여름 날씨만 되면 어떻게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 아,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깔이 잘 입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3주입니다. 군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고 반했습니다. 요게 2주도 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좀 많은 걸로 빼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3두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 2두 그래서 마케베니아 금이 참 맞춰서 잘 생겼습니다. 균형을 잘 잡게 생겨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마케베니아 금 25,000원입니다. 네, 흑장미 재입고됐습니다. 흑장미가 워낙 사이즈도 크고 잘 생겼습니다. 예. 한번 키워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요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흑장미 종류 까망이들은 다 교배종입니다. 교배종이라서 똑같이 이렇게 교배를 해도 엄마를 더 닮든지 아빠를 더 닮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흑장미도 다 그럴 겁니다. 예, 흑장미 외두 10,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먹어서 밑에 하엽이 많으니까 하엽을 집에서 이렇게 땡길 때 떨어지면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석연화 금입니다. 아이가 색깔이 엄청 이뻐요. 그리고 입장도 좀 두껍고, 예, 일반 석연화는 좀 날렵하게 생겼죠. 예, 요 석연화는 저 금에 약간 묵직함이 같이 있습니다. 묵직함이 있고 색깔이 요렇게, 예, 너무 이뻐요. 예, 색깔의 요런 변화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석연화금 10,000원입니다. 네, 청키가 새로 입고됐습니다. 청키가 물이 엄청 들었다가, 예, 색깔이 들었다가 다시 빠졌어요. 물을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청키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영롱한 분홍 색깔, 예, 아주 아주 이쁜 색깔인데, 지금 요 데려가셨다가, 요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예, 데려가셨다가, 예, 바로 이제, 물 들면 됩니다. 물 드는 게, 청키 8,000원입니다. 가격 저렴하고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참 잘생겼습니다. 예, 릴리패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나 더 이쁜지 진짜 모든 다육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쁘시지만 아이들이, 예, 얼굴도 많고, 예,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예, 목대도 아주 좋고요. 잘생겼습니다. 릴리패드 9,000원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예, 사이즈가 아주 그냥, 예, 큼직큼직한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네, 퍼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중에 퍼플 샴페인이 키우기가 엄청 좋아요. 이 샴페인이라고 약하지도 않고요. 색깔도 여기에서 더 진해집니다. 지금 화면보다는 조금 더 진한데, 화면보다는 또 어떤 아이는 화면보다 더 진하게 나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화면보다 더 연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 퍼플 샴페인은 까탈스럽지 않은 다육이 중에 샴페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색깔도 엄청 이뻐요. 보라보라한 이 베개를 찾았는데 베개가 너무 비싸더라고. 배가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에. 그래서 전에 베개 사신 분들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게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제가 여기 만 얼마에 팔았죠? 예. 만원이가, 예, 외두가. 예, 그래서, 퍼플 샴페인, 백야, 예, 만큼 이쁩니다. 해서, 요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퍼플 샴페인 만원입니다. 네,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도, 이, 생김새가 나중에 정말 멋져져요. 가격도 좋고요. 참 좋습니다. 요게 이제 콜로라타 그런 종류의 아이기는 하지만 생김새가 나중에 커보면 확연히 다르고
이쁩니다. 이 아이만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 다른 아이들도 특징적인 게 있어서 이쁜데, 아, 걔는 걔보다 더 이쁘다 이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만의 다 생김새가 있잖아, 그죠? 사람들도 다 각자만의 그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덜 낫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콜로라비는 5,000원입니다. 예. 예, 짱짱하게 좀, 예, 잘된 사이즈로 쫙 이렇게 밥도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파랑새 재입고됐습니다. 파랑새가 아주 사이즈도 크고요. 예, 사이즈도 좋고 밑에 화엽도 막 있어가지고 정리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집에서 핀셋으로 하나하나씩 떼내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입고돼서 인기 몰이했습니다. 예, 분홍분홍 되고 있습니다. 파랑새, 예, 우리 뭐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예, 교훈을 주는 파랑새 보시면서 그래 행복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중에도 행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랑새는 8,000원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연느 참 이뻤거든요. 예. 이제 두 아이밖에 없는데 우리 연느 예, 12,000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예, 뭐 예, 모아 가지고 벌써 색깔이 그죠? 짱입니다. 우리 연느 12,000원입니다. 또 오늘 또 찾으신 분 많은데 이 농장에서도 이제 있고 아이들만 다 데리고 왔거든요. 아란타가 키워두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아이밖에 없습니다. 아란타가 잘 나오지 않는 복구 다육인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데려가시고 요거는 지금 제가 다시 예 묵히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아란타 5,000원입니다. 네, 카카오 팁스입니다. 카카오 팁스도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물들이는 중 아이의 하나인데 인기가 참 많지요. 요 아이가 이게 뭐 성장한다고 물이 빠졌습니다. 여름이라서. 그, 이제 이렇게 얼굴도 많고 군생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요 가격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 이쁠 때 한번, 예, 괜찮을 때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팁스 5,000원입니다. 네, 아리엘 치라입니다. 그 사이에 밖에서, 예, 다져져가지고 색깔이 물도 들고, 어쩌졌습니다. 예. 얘들이 좀 크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여리여리한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예, 곧 사라질 듯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지 짱짱합니다. 예, 아리엘치라 저렴할 때 데려갔어요. 철아 5,000원입니다. 야, 아쉽네요. 색깔이 참 이쁜데, 화면에 이쁜 색깔 안 담깁니다. 피어리스 군생 이두가 5,000원입니다. 아이들이 색깔이 참 이쁘게 야무지게 잘 크고 있어요. 우와, 예, 저 멀리서 봐도 얘가 분홍분홍한 게 엄청 이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화면이 이쁘게 안 나오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달맞이가 사이즈 좋게 해서 피멍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염으로 했습니다. 이 달맞이가요, 색깔은, 그렇게 붉게 물들고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보면 아이가, 기품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저는 요렇게 보면 볼수록 볼멩이 있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너무 잘 생기고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아이. 예, 막, 데려와갖고 묵히고 비 먹고 햇빛 먹고 해서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안으로 약간 들어왔는데 레드 글로입니다. 얘가 색깔이 주홍빛이 도는데 엄청 이뻐요. 예, 요렇게 사이즈 좋고 요렇게 물 들어가는 아이 무거 들어가는 아이들은 예, 요 가격이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예, 레드 글로우 예, 5,000원입니다. 요 친구들. 제가 요 찍기가 애매해가지고 한 개를 빼놨습니다. 아유, 끝내줍니다. 예.
뭐 여름에도 저 키우기 좋은 아이예요. 아,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거미줄 때문에 그죠 많이 힘드시죠. 거미줄이 아이고 아침에 오면 또 있고 낮에 걷어놓으면 또 아침에 오면 또 있고 캐서린입니다. 갈수록 더 미모가 완전히 뿜뿜이에요. 집에 간 아이들도 이쁘죠. 우와 이렇게 야 그래서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 가격에 맞게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 올 때 최대한 그 가격하고 아이하고 뭐 이렇게 매칭이 대충 돼야 이 가격 이 정도 아이가 되겠구나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쁘네요. 오늘 아침 햇살이 좀 더 쨍쨍하게 해서 애들을 조금 색깔을 허여멀건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약간 흐린 날이 훨씬 색이 이쁘게 촬영이 잘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 색깔이 엄청 이게 이 상황에도 예 진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이쁘다 얘네들 어떡하지 야 끝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뻐가지고 시집을 갔으면 하기도 했지만 또 안 가고 내한테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렇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비바칠레라는 아이입니다. 비바칠레 18,000원인데요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분갈이가 다 됐고 아이들이 사이사이 엄청 이렇게 하얘 볼 때면 다 빠집니다. 예, 사이사이 아이들이 막 삐짓고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엽들이 자기 정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예, 사이즈 좋은 아이들부터 먼저 갑니다. 예, 멋져요, 멋져요. 장난이 아닙니다. 비바칠레 18,000원입니다. 엄청 막 무거워가지고 막 예, 좋습니다. 네, 스피나입니다. 이 끝장이 빨개지고 이런 아이들은 싱그러움도 나타내면서 정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표현해 주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사이에 그 아이들도 많이 나고 있고요. 예, 병에도 좀 강합니다. 키우기 여름에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다 여름에 키우기 괜찮은 아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에도 다이어트 사도 되나 하는데 사실 여름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고 잘 무르고 넘어지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여름 지나서 다시 건강해진 아이들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혹시 가서 이상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스피나 7,000원입니다. 네, 실내 군생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야무러지고 있습니다. 와우. 예, 쫀쫀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물도 벌써 이렇게, 예. 몸도 크면서 물도 들면서 바쁩니다. 실내 군생입니다. 8,000원입니다. 가격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땀이 좀 납니다. 예, 시원한 집 안에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집 안에 시원한 바람 쐬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예,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물이었습니다. 뿅.